네, 첫 순서는 찾아라 아이디어 엑스파일 시간입니다. 상준 씨, 오늘 어떤 아이디어 제품들 먼저 소개해 주실 건가요? 네, 나영 씨. 날씬한 몸매를 하시니까. 예. 오늘은 여러분들의 건강뿐만이 아니고요. 에스라인까지 책임져 줄 건강 아이디어 제품들 준비해 봤습니다. 네,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. 저 운동과 관련된 그런 제품인가 봐요? 역시 빙고요. 예. 나영 씨 혹시 트랜스포머라는 영화 보셨어요? 아, 봤죠. 네, 거기서 이 자동차가 막 로봇으로 변신하고 막 그러잖아요. 그렇죠.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도 트랜스포머처럼 놀라운 변신을 하는 제품입니다. 자, 어떤 제품인지 지금부터 확인해보시죠. 두 번째 에스파일 스타트! 혹시 걸음마세요? 뭐 하시는 거예요? 걸음마란 전 국민의 국민체조 아닙니까? 너무 씩씩한데요? 이거 며칠 전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한 둥근 뭐하십니까? 저랑같이 운동하시자니까요. 예? 노 땡큐. 나는 나만의 운동법이 있어요. 나만의 운동법이요? 자, 그 뭔데요? 자, 다들 준비됐습니까? 네. 자, 시작합시다. 어떻게 하시려는 거죠? 자, 여러분 의자를 잡으시죠. 이런 의자 보셨어요?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? 정확히 180도로 반듯하게 제껴지는 이 제품. 의자가 맞기는 한 걸까요? 뜨거워! 아니! 의자가 왜 이래요? 이거 의자 맞아요? 이것이 바로 마술처럼 등장한 오늘의 두 번째 아이디어 제품.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등받이 부분에 바퀴처럼 돌아가는 롤러. 그리고 의자 밑부분에 장착된 분리형 발 받침대까지. 볼수록 신기한 이 제품. 흔해 보이네요. 직접 앉아봤는데요. 뒤로 기대되자마자 해결선을 정확히 180도로 잡아뜨린 이 녀석. 어떤 아이디어가 숨은 의자일까요? 네! 이렇게 의자에 앉아보니까 마치 사장님이 된 것 같은데요. 어떻게 어울립니까? 예. 여러분, 이 의자에 뭔가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. 이쯤 되면 다 눈치채셨죠? 앉아도 되고, 누워도 되고, 운동도 되는 이 의자의 정체는 바로 건강, 기능성 의자! 그렇습니다. 시시때때 원하는 대로 변신하는 아이디어 의자. 편안함을 고려한 디자인과 아이디어로 우리의 건강과 품위를 지켜줄 두 번째 아이디어 제품. 한상의 인체공학 라인을 뽐내는 건강 기능성 의자. 건강 기능성 의자였군요. 네, 그야말로 의자의 무한변신이었어요. 또 스트레칭 의자 만나봤는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저 발 받침대 있죠. 그게 참 마음에 들어요. 여자들은요, 앉아있어도 힐을 신고 있기 때문에 발이 계속 아프거든요. 그런데 저런 발 받침대에 발을 딱 올려놓고 있으면 정말 편안해질 것 같아요. 네. 또 제가 이 발 마사지 또 아주 잘하는데요. 이제 시간 되면 제가, 예. 예. 아, 그리고 이 점심시간에 그 잠깐의 낮잠은 10분만 자도 아주 보약이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. 근데 이 주무실 때요. 허리부터 발까지 쭉 펴고 주무셔야지 이게 보약이 되죠. 이렇게 엎드려서 주무시거나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주무시면은 피로가 더 느는 것 같더라고요, 저는. 네, 그렇습니다. 이 제품은 일반 직장인들이나 야근이 잦은 연구원들한테 딱 맞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. 간이 침대 기능에다가요, 스트레칭 기능까지 더해져서 건강, 피로회복이라는 컨셉으로 포지셔닝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과거에 허리 척추에 도움이 된다고 했던 한 의자가 당당히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처럼 이 제품도 이런 장점들이 잘 어필할 수 있다면 시장에서 자리를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찾아라 아이디어 X파일. 오늘은 건강을 생각한 센스만.